답답한 새벽을 건너서 보이지 않는 너를 또 찾아가 머리 위에 뜬 별은 destination 파도가 높아서 좀 힘들지만 배에도 때를 펴서 새벽바다를 건너 내게 가는 중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멈추는 일은 없어 내게 닿기 전까지 나는 새벽항에 줄 물주기가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하원에서는 보통 뭐 4주에 한 번, 뭐 20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들 말씀하실 거예요. 요게 잎이 좀 얇잖아요. 다른 다육이들은 잎이 두껍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 줘도 요게 요 입속에서 네, 요 다육이라서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일찍 안 줘도 돼요. 근데 요거는 잎이 얇잖아요. 그래서 물을 머금고 있지 않아요. 물을 4주에 한 번씩 주다가는 이게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그냥 쫙 말라갖고 죽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잎의 상태에 따라서 쭈글쭈글 할 때 이게 상면보다는 요거는 저면가시로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쭈글쭈글한 경우는 이렇게 좀 잎이 자잘자잘한 거는 저면가연수를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그 소인제 금도 키워봤는데요. 소인제 금도 굉장히 잎이 조그맣고 자잘자잘 하잖아요. 자잘자잘 한 거는 이렇게 저면가연수를 해서 잎을 통통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또 물이 모자라면 확 말라버리다가 또 물이 또 많으면 가습해서 갈 수가 있어요. 요게 그래서 좀 키우기가 까다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인제나 아니면 이렇게 잎이 얇은 아이들은 좀 잎이 좀 쭈글거렸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면가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면가수를 해주는데도 이게 쭈글거리는 게 잎이 안 펴져요. 그럼 저면가수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몇 번. 근데 이제 반드시 저면가수를 해주시고 나서는 좀 이 흙 속에 또 물이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가습이 돼서 이게 또 가습이 돼서 훅 가버릴 수가 있어요. 훅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심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앙무는 이렇게 이제 앉아봐가지고 저도 이렇게 아까 좀 약간 쭈글쭈글 거려가지고 상면으로 물을 좀 주기는 했는데요. 요게 물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저면 간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면 간수 물을 한 3분의 1 정도 잠겨 놓고요. 이렇게 저면 간수를 해주시면 좋아요. 저면 간수를 한 5시간 정도 그 정도 해 놓으셨다가 물을 충분히 빨아들이면 그때 이제 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꺼내서 선풍기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말려 주시면 좋습니다. 선풍기나 뭐 서큘레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좀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놓으시면 되는데, 요게 좀 가습으로 또팍 가버릴 수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주시면 좋습니다. 사랑무가 키우는 방법 가장 주의할 거는 가습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물을 또 너무 못 먹을 경우는 확 가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물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쁜 아이들이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뻐서 더욱 까다롭습니다. 까탈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키우는 장소는 너무 직사광선은 피해 주셔야 돼요. 직사광선에 놓을 경우 이게 너무 핑크빛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진한 핑크보다는 여기 연한 핑크가 엄청 예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밝은 창가이기는 하는데 은은한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은은한 색깔이 나옵니다. 엄청 예쁘죠? 분갈이 흙은요, 요거는요, 좀 이렇게 가습에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7대 3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사 7, 상토 3으로 해주시면 통풍이 좀잘 돼서 물이 쭉쭉 잘 빠져갖고 가습이 없겠죠. 이게 또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요. 살균제, 살충제를 좀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좀또 이렇게 통풍이 안 되고 하면은 깍지벌레나 아니면 뭐 이게 균이 생겨가지고 균이 침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균제, 살충제를 한 3개월에 한 번씩 뿌려주시면 좋아요.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죠?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샴페인. 답답한 새벽.